예, 오늘은 저희들이 강원도로 출장 나왔습니다. 강원도 모 지역이고요. 이곳은 한 2,000평 됩니다. 그런데 조경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개수도 많고, 평수도 넓고. 그래서 풀만, 잔디만 깎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까지 출장을 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은 중구역이고요. 지금 부르와하는 구역은 하구역이고요. 중구역, 상구역입니다. 이쪽은 상구역이고요. 상구역은 여러 조상님을 일봉다실로 모셔드렸고요. 이곳까지, 이곳 당판까지 오게 하는 용의 입수, 북좌 입수를 후덕하게 두르고요. 활개는 이중활개로 했고요. 저 입수 과정까지 하면 3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대석 후면에 망주석을 배치했고요. 장대석 후면에 조성공간에 망주석을 배치했고요. 상석은 장대석 앞면 제절공간, 그러니까 산자가 왕래하는 공간에 상석을 배치했고요. 그 정면으로 석등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본단이 계시고요. 진입로서부터 한 300m 됩니다. 이렇게 300m 동선을 따라서 좌우로 엄청난 양의 조경목이, 조경화와 조경목이 있고요. 이 조경목 후면 2미터에서 한 3미터 정도 넓이로 또 벌초를 했고요. 후면으로. 요 밑에 하나 있네. 네, 됐어요. 묘지는 불만 깎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묘형을 배워가면서 해야지 되고요. 존엄이라는 것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쁘게. 점검 좀 해줘야 돼. 이 쌀이꽃 있죠? 네. 그게 키 높이가 안 높게 하고, 안 꼼꼼하게 해서, 여기서 조금 높게 좀 쳐줬잖아요. 그대로 쳐 나가라고 힘드셨나봐. 그냥, 뭐야, 코끼. 내가 이제 내려가면서 해야지, 그거. 코끼기 하려면서 코끼기. 거기 들어오면 이쁜데. 알았어. 이렇게 존엄한 묘지를 저희들이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초는 묘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입장에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냥 풀만 깎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묘형도 묘형 나름대로의
아주 미세하지만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런 선이 자연 조건에서 변형되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잡아야지 되는데, 벌초하는 과정에 잡아야지 되는데, 묘형에 대해서 모르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풀만 베는 형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묘지를 공부한 입장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입장에서 벌초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강원도까지 출장을 나와서 벌초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 벌초 진행이 본단은 마무리했고요. 주변 외곽, 조경목까지 다 포함해서 한 60%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